예, 제가 옥탑에서 씹고, 먹고, 찍고, 내리고, 올리고 하다가 오랜만에 야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마 갈 지역이 강화도, 북한만두 전골이거든요. 리북식 전골을 한번 강화도까지 가서 굳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밥 먹었니? 좋아요, 구독 부탁한다. 도착을 했습니다. 한 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. 밑반찬 7첩 반찬이 나왔습니다. 예, 어제 찾아봤을 때막 민증 챙기라를 그래가지고 좀 쫄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통과가 됐거든요. 죄가 없으면 쉽게 되는 것 같아요. 통과가. 예. 아닌가? 리북식 만두전골. 리북식. 제가 살던 함경도 지역에는 이제 수제 만두죠. 그래서 이제 뭐뭐 들어갔냐. 이제 밀가루를 해서 두부가 들어갔어요. 두부 들어가고 뭐 부추나 뭐 시래기나 뭐 이런 풀떼기 들어가고 고기는 좀 귀해가지고 거의 못 들어갔고 그리고 김치도 들어갔어요. 백김치. 고기 만두보다는 야채 만두죠. 제가 한 두 번 정도 먹었나? 설날에 두 번 먹은 기억나거든요. 만둣국은 그런 식으로 늘 해먹었어요. 냉동도 안 되고 그리고 만두를 장마당에서 팔긴 파는데 제 기억에 되게 비쌌어요. 이북식 만두잖아요. 기대가 됩니다. 브로콜리. 고사리인가? 고사리. 달달 짭짤. 우짠진가? 정숙해. 가지. 너 지금 친가? 맛있다. 북한에서는 이 만두를 해먹는 건 뭔가 부자의 상징? 그런 느낌이었는데. 동네에서 어떤 집 만두를 빚으면 그 집 만두 빚는다 해가지고 막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만두에는 되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어? 이게 뭐지? 바지락? 바지락도 들어간 것 같네. 만두 크기 보소. 동글동글하게 내 얼굴 닮았는데? 아,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깔끔하다. 깔끔해. 담백하다 그래야 되나? 뭔가 기교를 안 부린 깔끔한 맛. 예.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깔끔합니다. 간장 베이스 같은데? 국물 엄청 담백해요. 처음처럼 시킬까? 나 만두 속이 너무 궁금하거든요. 이렇게 보면 당면, 계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당면, 계란, 김치. 김치만두네. 깔끔해요. 적절하지도 않고. 맛있어. 만두에 마무리 칼국수.
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면치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애타셨죠? 그냥 있는 반찬, 나온 그릇, 뭐 거의 뭐 옆 테이블 그릇까지 먹을 뻔했는데 진짜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. 진짜 중간중간에 이북 생각도 났고 역대급이었습니다. 국물 진짜 시원하고 완전 깔끔하고 담백해서 진짜 좋았습니다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, 더 맛있는 영상, 더 맛있는 녹음, 더 맛있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 원장님, 밥 먹었니? 다음에는 동무들 뽑아서 좋아요, 구독 부탁한다. 넌 남친이겠다.